카니모 사건 이후로 나는 미묘한 영감을 갖게 되었고 학생 때는 종종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도 했어. 영감이라곤 해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뿐 영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이야기만 들어주는 게 전부였지만 말이야.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날짜를 아직도 정확히 기억해. 10월 25일 저녁, 그날 나는 친구 제이를 만나기 위해 집 근처의 카페로 향했어. 제이는 축구부 소속이었는데 같은 부 소속인 Y가 최근에 어떤 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거든. 예전에 제이가 뛰는 시합을 구경하러 갔다가 Y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는 커다란 눈에 표정이 풍부한 친구로 축구부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어. 카페로 가보니 제이가 Y와 함께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Y는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얼굴에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Y의 얼굴은 무척 야유어 있었지. Y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취를 시작한 Y는 학교 근처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는데 아파트라곤 해도 학생 혼자서 살다 보니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야. 다행히 집주인이 1층에 살고 있었고 현관에는 자동 잠금 장치가 달려있는 등 그곳은 나름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지. 우리가 만나기 대략 한 달 전이었던 9월 23일 자기 방에서 잠을 자던 와인은 밤중에 눈을 떴어. 그때 시간은 새벽 2시 45분 경이었고 와인은 왜 이런 애매한 시간에 일어났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지. 그런데 그때 현관문 너머의 복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의 구두발 소리였고 Y는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그런데 잠시 후 발소리가 정확히 Y의 집 현관 앞에 멈춰섰어. 그리고 무언가 현관문에 달린 우편물 구멍으로 쓱 하고 들어왔지. 그곳이 오래된 아파트라 문 아래쪽에 우편물을 넣는 구멍이 달려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편입니다. 그런 누군가의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 신발 위로 툭 떨어졌어. Y는 기겁을 하며 침대로 뛰어들어갔고 덜덜 떨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 그 시간에 집배원이나 배달이 올 리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해가 뜨고 겨우 거실로 나온 Y는 현관 쪽에 떨어진 엽서를 발견했어. 평범해 보이는 그 엽서는 Y에게 온 것이 아니었는데 엽서의 가장자리가 1cm 정도의 폭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어. 그런데 와타나베 9월 27일 19시 31분 사망. 엽서 공백의 한가운데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 Y는 누군가 못된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하고 그 엽서를 버렸지. 그 후로 그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고 9월 27일 역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8일 Y는 휴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TV에 시선이 닿은 Y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어젯밤 오후 7시 30분경 30세의 와타나베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그것은 바로 Y가 받았던 의문의 엽서에 적힌 이름이었어. 곧장 집으로 가서 쓰레기 봉투를 뒤져봤지만 그 엽서가 보이지 않았고 Y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지. 엽서를 받은 후로 쓰레기 봉투를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그게 없어졌던 거야. 놀랍게도 Y는 그 이후로 무려 4번이나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무려 5명의 사람이 죽어나갔던 거야.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Y가 겪은 일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 나간 살인마의 짓일 수도 있다며 경찰서에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Y는 죽은 사람들 모두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질병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사망을 했고 사는 곳도 모두 다르다며 의도적인 살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들어본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잠시 후 Y는 조금 망설인 끝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고 그걸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평소에 기운이 좋지 않은 것과 마주칠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 들었지. 바로 앞에 있는 가방에 들어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느끼진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것의 기운은 정말로 강렬했어. 가장자리가 검게 칠해진 엽서, 그것에 인쇄된 글을 읽은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지. Y. 10월 26일 2시 사망. Y는 그동안 받은 엽서들은 전부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이것만은 계속 남아있다고 했어.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 나에게 영을 다루는 힘은 없었고 경찰서에 가봐야 Y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지.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Y는 정말로 잘못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 난 곧장 카페 밖으로 나와서 휴대폰으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할아버진 잠시 생각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전에 오구로의 스님이 써준 부적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우편물 구멍과 문고리에 그리고 방 창문까지 모두 붙이거라. 아마도 그놈은 초대를 받아오는 신의 일종일 것이다. 안에서 불러들이지 않는 한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사각으로 봉인하는 문이 있어야 해. 밖에 있으면 계속 따라 붙을 테니 이 하랩이 말대로 하거라. 그 말에 나는 두 사람을 Y의 집으로 먼저 보냈고 부적을 챙기기 위해 곧장 집으로 향했어. 오구로의 스님은 카니모 사건 때 나와 K의 불제를 해줬던 분이었어. 스님의 영능력 하나는 확실한 분이었는데 나에게 영감이 생긴 이후로 꾸준히 부적을 보내주었지. 저녁 8시 무렵에 Y의 아파트로 가보니 두 사람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날 기다리고 있었어. 난 할아버지의 말대로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인 뒤에 초조하게 그 시간을 기다렸지. 그리고 어느새 새벽 1시 55분이 되었어. 그 발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온몸에 오한이 느껴졌어. 발소리가 현관문 앞에 멈춰선 순간 난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 가장 중요한 우편물 구멍에 부적을 붙이는 걸 잊어버렸던 거야. 이제 와서 부적을 붙일 용기가 없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우편물 구멍을 응시했어. 그런데 Y씨, 편지 왔습니다. 문 너머에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Y씨, 편지 왔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소리는 갑자기 뚝 끊겼고 또다시 또각또각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어. 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우린 그제야 안심하며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지. 그런데 뭐야? 있었잖아. 누군가 밖에서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두드리기 시작했고 문고리는 금방이라도 뒤틀려 나갈 것처럼 요동을 쳤어. 방 안의 모든 창문이 심하게 덜컹거렸고 패닉에 빠진 Y는 마구 소리를 질렀어. 나와 제이 역시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밝아있었고 그 소리도 그친 상태였어. Y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
밖에서 그렇게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도 1층의 집주인은 물론 옆집 사람조차도 간밤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건 이후로 Y는 곧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후에는 별일 없이 잘 지냈다고 해. 그런데 이 사건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 당시 인근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선 이상한 주술이 유행을 했는데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의 이름을 엽서에 쓰고 가장자리를 검게 칠해. 그리고 우편함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새벽 2시 49분경에 그 엽서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엽서에 이름이 쓰여진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거야. 놀랍게도 Y는 당시 짝사랑하던 선배의 남자친구에게 그 주술을 했다고 해. 늘 예의 바르고 해맑았던 Y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지. 역시 가장 무서운 곳은 사람의 마음일지도 몰라.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조심하길 바래. 저주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자신 두 개의 무덤을 파는 짓이니까 말이야.